그때 오빠 내가 설거지한 거 몰래 확인해봤다지 않나? 이제 한 번씩 또 이제 밥 먹고 하거든요. 근데 가서 보면 이게 밖에서 이런 게 뭐 자꾸 묻어 있어요. 뭐 고춧가루라든지 이물질 잘 안 씻겨 있으니까 제가 꼭 이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. 이게 다시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. 습관적으로. 왜냐하면 세탁기에 세제 안 넣고 돌리고. 자연주의 빨래는 자연주의 빨래. 거야. 아니 저희 집 세탁기가 진짜 스마트하거든요. 세제가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해줘요. 그래서 저는 분명 넣었어요. 진짜 저 너무 억울한 게 아니 세제가 달아졌겠죠. 근데 자꾸 저보고 안 넣대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억울한 게 달아졌겠지 뭐 세제를 썼겠지 이게 아니라 자기가 안 했어. 자기가 까먹은 거야.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사람이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지 더 하고 싶은데 오빠는 와가지고 이거 안 됐어. 저거 안 됐어. 이러니까 뭐 하기 싫어버려요. 응. 어차피 뭐 해도 칭찬도 못 받는데 해서 뭐 하나 막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. 그치. 그치.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지. 잘한다 잘한다 해줄 상황이 아닌가 보죠. 정말 못하나 보죠. 아니 몇 번 그냥 좋게 얘기했는데 안 되니까 이거 안 돼서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죠. 남일 같지 않다 진짜. 비일비재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변명을 들리는 거죠. 저는 그래. 이제 한 번은 또 그 실핀 있잖아요. 여자 머리 실핀을 샤워기 위에다가 둔 거예요. 근데 그것도 제가 이제 치우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녹슬 때까지 안 치운 거예요. 까먹었어요. 진짜. 그 녹슬지. 그거 쉽사리 녹슬지 않는데. 우리 집 얘긴 줄. 맨날 이제. 까먹었다고 하니까 이제 까먹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. 그래서 했다고 하면은 좀 약간 의심부터 먼저 하죠. 했나? 진짜 했나? 나한테 욕먹기 싫어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?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, 사실. 되게 사기를 떨어뜨려요. 그러네. 저는 채찍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. 하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지적하면 하기 싫은데 저희 오빠가 잔소리가 진짜 많거든요. 오빠 솔직히 잔소리 많잖아. 진짜 물 천천히 먹어라 그러지. 뭐 걸을 때 앞보고 걷고 있는데 앞보고 걸으라 그러지. 아, 사람 바로 헛디딜 수도 있으면 조심성이 없다고 막 그러고. 아니 무슨 사사건건 자꾸 막 뭐 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너무 애취급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눈치보고 살아요 진짜. 근데 저게 신혼초라서 남편이 채찍이 아니라 당근으로 때리는 정도인 것 같은데 정말 조심조심 저 잔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. 아 이게 이유가 있는 게 물 천천히 먹으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을 하자면 정원이가 진짜 빨라요. 밥 먹는 속도도 빠르고 허겁지겁 먹어요. 그 배. 그 물 마실 때 막 그 소리 내고 마시는 거 있잖아요. 컥컥 이렇게 하면서.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니까 천천히 먹으라 하는 거고. 근데 저 이거 진짜 좋아진 거예요. 저 예전에 진짜 제가 놀랬던 게 있는데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물을 먹는데 물 먹는 속도를 제가 못 맞추는 거예요, 제 몸이. 그래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. 이래선 안 되겠다. 그래가지고 고친 거예요. 정원이가 좀 많이 이제 그 좀 덜렁거리는 게 있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집안이라고도 얽혀 있다고 전 봐요. 그래.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계속 이제 컨트롤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. 주의식처럼 혼자서는 안 되니까. 저도 이런 마인드가 마음에 안 들어요. 아니 내 나이가 34인데 무슨 주입식 교육이고. 그건 그래. 자꾸 뭔가 저를 막 가르치려고 하고 교육하려고 하고 어우 진짜 숨막혀.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빨래 이제 시켜놓으면 알람이 저한테 자꾸 와요. 빨래 다 됐다거나. 스마트하다. 진짜 스마트가 저는 쓰시는구나. 신혼이잖아. 다 쓰시냐. 그러면 제가 계속 전화해가지고 자기야 빨래 다 썼으니까 그거 널어줘. 얘기를 안 하면 그냥 계속 남아있거나 요리하거나 그러면은 뭐가 넘치잖아요. 그러면 인덕션에서 알림이 자꾸 또 오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때도 전화해가지고 자기야 빨리 꺼. 인덕션. 스마트해라. 냉장고 문도 열어놨는데 전화해가지고 이제 자기야 냉장고 문 닫아달래. 그러면 그때서 이제 닫고. 그게 다 잔소리인 거죠, 정원이한테. 집이 너무 스마트해요. 네. 정답이네. 집이 너무 스마트하다, 스트레스다, 진짜.